진짜 마스크팩 한 장에 꽉꽉꽉꽉 눌러 담은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딱 쓰고 나면 피부가 진짜 쫀쫀해지는데 막 그냥 모발 자체가 굉장히 뚠뚠해지는 느낌을 받아가지고 만족스러웠고, 그리고 알약은 맛이 없었거든요. 얘는 진짜 맛있어요. 제가 최근에 먹어봤었던 다이어트 보조제 중에서 가장 효과가 괜찮아서 진짜 자신 있게 소개를 해요. 우리 몰랑이분들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최근에 또 쇼핑을 해서 봄 쇼핑 하울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요. 뷰티템부터 패션 그리고 다이어트 영양제까지 다양하게 준비를 했으니까 봄에 뭐 사지? 라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이번 영상 재밌게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랑 영상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가장 처음으로는 이니스프리의 블랙티 유즈 인핸싱 앰플 마스크 세트예요. 제가 카카오 쇼핑 라이브에서 방송을 하면서 직접 구매를 했고요. 제가 작년부터 지금까지 이니스프리의 블랙티를 진짜 폴인 러브로 엄청 추천을 하잖아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이니스프리 마스크팩도 좋다는 추천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번에 직접 구매를 해봤는데 마스크팩도 괜찮더라고요. 이니스프리 블랙티 앰플은 제가 에스티 로더의 갈색병이랑 엄청 비슷하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진짜 마스크팩 한 장에 꽉꽉꽉꽉 눌러 담은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진짜 속건조가 있으신 분들이나 쫙쫙 당김이 있으신 분들, 진짜 영양, 고보습을 찾으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하고 싶어요. 딱 쓰고 나면 피부가 진짜 쫀쫀해지는데 막 탄력이랑 속부터 이 광채가 쫙 하고 끌어오르는 게, 와 진짜 앰플 한 병을 다 얼굴에 때려 부은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앰플도 지금 3병째 쓰고 있는데 앰플보다 아마 더 잘 쓰지 않을까 싶은 애는 마스크팩 진짜 괜찮더라고요. 10대나 20대 약간 유분기가 올라오시는 분들보다는 20대부터 한 40대, 50대 완전 추천을 해요. 나는 건성이거나 악건성, 탄력, 고보습, 쫀쫀함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요거 한번 써보세요. 그 에스티로더 갈색병 한 병을 그냥 얼굴에 다 들이붓는 듯한 효과를 한 방에 느낄 수 있어서 완전 추천을 하고 싶어요. 쓰고 난 다음에 다음날 피부가 진짜 쫀쫀해지는 게 하루하루 달라지는 내 피부를 느낄 수가 있으니까 제가 최근에 써봤던 마스크팩들 중에서는 완전 찐 만족. 두 번째로는 요거는 헤어플러스의 단백질 본드 앰플이에요. 제가 솔직한 후기를 하고 싶어서 진짜 안에가 탈탈탈탈 다 비울 정도로 한 병을 다 쓰고 나서 후기를 알려드리는데, 원래 헤어플러스의 단백질 본드 앰플 자체가 향이 굉장히 좋고 단백질을 잘 채워주는 제품으로 유명해서 그전에도 사서 써봤는데 이번에도 제가 마음에 들어서 한 번 더 구매를 해봤고요. 이번에 향은 약간의 그 플로라 모먼트라고 해가지고 조금 더 프리지아 향이 살짝 느껴지기는 하더라고요. 그전에는 그냥 정말 미용실 향의 그냥 뽀송뽀송한 향이었다면 이번에 이 노랑 색깔 패키지는 조금 더 달달한 꽃향? 그래서 기존에 조금 꽃향 좋아하셨던 분들한테 추천을 하고 싶어요. 모발은 80%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고데기, 열이 닿기 시작을 하면서 이 단백질의 큐티클층이 벗겨지니까 이게 머리끝 모발부터 쩍쩍쩍쩍 갈라지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발이 얇아지고 단백질이 비어지고 수분을 잘 머금지 못하고 이렇게 되는 건데, 단백질을 채워 넣어줘야 되는데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앰플로 제가 추천을 하고 있고, 다른 제품도 많이 써봤는데 이게 확실히 떡지지 않아서 만족스러웠어요. 다양한 브랜드에서 막 협찬도 받고 제품 추천도 받아서 직접 구매해본 제품들도 엄청 많았는데 그런 것들도 많이 써봤는데 며칠만 쓰면 막 떡지거나 외출하려고 보면 막 몇 가닥씩만 뭉쳐져 있어서 진짜 찝찝할 때가 많았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이 헤어플러스 단백질 본드 앰플은 몇 겁 몇 겁을 발라도 많이 떡지는 느낌 없이 그냥 모발 자체가 굉장히 뚠뚠해지는 느낌을 받아가지고 만족스러웠고, 진짜 한 병을 탈탈탈탈 다 비울 정도로 써보고 만족스러워서 진짜 제가 찐 후기를 남겨보는 거고, 원래 이 기존의 파랑 색깔도 정말 잘 써봤는데 이번에 이거 프리지아 향도 괜찮아가지고 한 번 더 후기를 남겨봐요. 이거는 진짜 올리브영에서도 구매를 할 수가 있고 공홈 사이트에서 구매를 할 수가 있어서 다양하게 원하는 곳에서 구매해보시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 제가 최근에 또 구매를 한 거는 소보네 그린시카 더마 리페어 크림인데요. 얼마 전에 제가 스킨케어 영상에서도 한번 소개를 해봤고 최근에 잘 쓰는 제품이기도 한데요. 인스타그램에 제가 피부 변화를 올렸을 때 어떤 몰랑이 분이 재생크림 추천해주세요. 저는 트러블 흉터 관련된 제품 추천해주세요라는 댓글이 있었어요. 트러블 흉터 관련된 제품은 제가 딱 나츠를 추천을 할 정도로 2018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4, 5년 쓰고 있는데 재생크림은 제가 그동안 엄청 만족스러운 제품을 찾지를 못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번에 진짜 만족스럽게 찾아서 쓰고 있는 제품이 소보네 더마 리페어 크림인데 이거는 쉽게 말해서 약간 재생크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써보고 마음에 들어서 제가 직접 내돈내산까지 해보고 지금 꾸준히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나이트케어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수분크림 바르잖아요. 수분크림 대신에 완전 민감하신 분들이나 피부가 조금 붉어지시는 분들 이거 수분크림 대신 한번 써보세요. 써보고 나면 다음날 피부가 진짜 맨들맨들해지고 피부결이 뭔가 모르겠지만 조금 부들부들해지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피부가 붉은기 그리고 피부가 예민해졌을 때 발랐을 때도 효과가 나는 거를 느낄 수가 있었어요. 안에 히알루론산이랑 EWG 그린 등급까지 확인을 했으니까 확실히 예민한 피부, 민감한 피부, 뭔가 여드름성 피부한테도 추천을 하거든요. 안에 전성분도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고 안에 상세 페이지까지 다 뜯어봤는데도 꽤 만족스럽고 이건 좀 자신 있게 추천을 할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추천을 하고 있고요. 좀 붉어진 피부나 여드름이 막 올라온 피부에도 충분히 쓸수 있을 것 같은 느낌으로 추천을 합니다. 나츠 같은 경우에는 여드름 씨앗이 완전 제거되고 난 뒤에 여드름 흉터 케어를 해주고 나는 제품이라면 요 소범 같은 경우에는 여드름이 한참 나시는 분들한테도 추천을 할 수가 있어서 여드름이 나거나 한참 뒤집어졌을 때는 소본으로 케어를 하는 걸 추천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나는 흉터 케어를 하고 싶어요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나츠를 추천을 하고 싶어요. 제형감 자체도 그냥 일반적인 수분크림 제형감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수분크림 대신에 그냥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유분기가 거의 느껴지지도 않고 제가 써봤는데 끈적임도 진짜 하나 없어서 진짜 순한 크림으로 추천을 하고 싶어요. 다음으로는 제가 요즘에 또 구매를 한 제품을 소개해 보려고 해요. 바로 오니스트입니다. 제가 오니스트는 얼마 전에 그냥 광고로 진행을 했었는데 그 뒤로도 제가 만족스러워서 직접 구매를 했었고 제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한네 박스인가? 아니다, 여섯 박스를 구매를 했을 거예요. 콜라겐 꾸준히 섭취를 한다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 25살 이후부터는 노화의 시작이기 때문에 콜라겐 수치가 감소를 하기 때문에 먹거나 발라서 채워줘야 돼요 라고 했는데 저는 먹는 거, 바르는 거둘다 하는데요. 확실히 먹는 거는 알약 형태가 진짜 좀, 그동안 좀 썩. 내키지는 않았거든요. 김사랑 씨 배우분인가? 그분이 선전하는 콜라겐도 꾸준히 먹었는데 알약 형태다 보니까 진짜 꾸준히 뭔가 먹기가 힘들었는데 액체 형태라서 꾸준히 먹을 수가 있어서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알약은 맛이 없었거든요. 얘는 진짜 맛있어요. 그래서 진짜 자신 있게 소개를 할 수가 있고 그냥 뭔가 비타민C 쪽쪽쪽 섭취하는 느낌인데 먹을 때도 부담감 없고 맛있고 샐러드랑 먹어도 되고 그냥 탄산수에 타 먹어도 되고 그래서 저도 선물하기에도 괜찮아서 6박스를 구매해놓고 쟁여놓고 먹고 있는데 안에 히알루론산, 콜라겐, 엘라스틴이 같이 들어가 있어서 피부 구조 자체를 딱 채워주기에 괜찮은 애라서 추천을 합니다. 다음 여러분, 제가 최근에 살이 좀 빠졌어요. 좀 얼굴 봐도 조금 티가 나지 않나요? 제가 뭘 먹었나 싶었더니 이거 세리컷. 진짜 제가 내돈내산이었거든요. 제가 최근에 먹어봤었던 다이어트 보조제 중에서 가장 효과가 괜찮아서 진짜 자신 있게 소개를 해요. 그 전에 제가 다이어트 보조제 이것저것 많이 섭취도 해보고 구매도 해보고 비교도 해보고 그 뭐였지? 아, 딥트도 먹어봤고 다른 것도 먹어봤거든요. 딥트보다 훨씬 더 효과가 좋았던 게 세리컷이었어요. 이렇게 브랜드를 직접적으로 언급을 할 정도로 정말 찐 구매해보고 오랫 동안 비교를 해봤는데 세리컷이 효과가 훨씬 더 괜찮았거든요. 이 듀오 패키지 먹어보면 다음날 진짜 똥이 엄청 잘 나와요. 배달음식 먹고 짠거 왕창 먹어도 그날 이거 듀오 먹어주고 자면 다음날에 진짜 폭풍
콧물 얘가 다 뱉어내거든요. 엄청나요. 제가 먹어보고 나서 깜짝 놀래가지고 야 이거는 진짜 미쳤다라는 생각이 딱 들어가지고 얼마 전에 제가 왓츠 인 마이 백에서도 한번 소개를 해보고 아 조금 더 먹어보고 나서 요거 진짜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완전 추천을 하고 제가 딥트랑 그 전에 다른 다이어트 그 막 어떤 의사분이 만든 것도 먹어보고 그 차전자피 이런 것도 먹어봤는데 효과가 진짜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 역시 다이어트 보조제들은 다 거짓말이었어. 나는 광고에 또 속았어. 나는 광고의 노예야 하면서 막 제가 막 엉엉 울었는데 그러다가 제가 세리컴 먹어보고 나서는 와 진짜 아랫배가 쏙 들어가는 거예요. 진짜 한번 먹어보세요. 정말 평소 먹던 양만 그대로 유지하고 세리컴만 먹어준다면 약간 다이어트 보조제로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다음으로는 제가 가방도 추천을 해보려고 해요. 제가 또 백 이런 거 엄청 자주 소개를 하잖아요. 무르라는 디자이너 가방인데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인스타그램에서 봤는데 예뻐가지고 미니백을 구매를 했고 캔버스 백으로 소재감도 예쁘고 약간 그 셀린느 디자인이 생각나지 않나요? 튼튼하고 소재감도 괜찮고 디자인도 예쁘고 컴팩트해서 추천을 드립니다. 가격은 한 5만원대 구매를 한 걸로 기억을 하고요. 크로스백으로 매도 예쁘고 안에 수납력도 꽤 괜찮고 사이드 포켓으로 수납력 하나 더 넣을 수 있다는 것도 마음에 들었는데요. 제가 노트북이나 아이패드가 썩 들어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송아랑이 또 어떤 결정을 했냐 이거를 미디움백을 비교를 해보려고 하나 더 구매를 했어요. 짜자잔. 미디움백이 인터넷을 보니까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르의 미디움백까지 구매를 해봤고 짜잔 이렇게 비교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미디움백은 사실 어제 저녁에 와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비교를 해봤고요. 보니까 A4 용지가 전부 다 수납이 가능하고 확실히 더 큰 사이즈인 거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맥북 프로 13인치 파우치인데 맥북 프로 13인치 파우치까지 전부 다 들어가는 걸 보니까 16인치까지 들어갈 것 같아요. 노트북 16인치까지 수납이 가능할 것 같고 다만 요 큰 백을 구매를 했을 때 단점이 하나 있다면 요 미니백은 제가 들고 다닐 때 어깨가 아프지는 않았는데 요 백을 제가 들고 다닐 때는 조금 아플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지금 들고 있는데도 확실히 캔버스 소재임에도 불구하고 옆에 가죽이나 좀 튼튼해서 그런지 조금 무게감이 살짝은 느껴지긴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에코백이랑 비교했을 때는 무게감이 아주 살짝 느껴지다 보니까 노트북 가방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약간 무게감이 느껴질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근데 뭔가 진짜 셀린느가 생각나지 않나요? 너무 예쁜 디자인이라서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벨벳하우스라는 인터넷 쇼핑몰 제가 우연히 발견을 해가지고 이 안에서 가방을 두 개를 구매를 했는데 이 안에 보니까 공장이랑 직영으로 판매를 하는 건지 가방을 꽤 저렴하게 다양하게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꽤 저렴하게 구매를 했고 아이보리 하나, 블랙 하나 같이 구매했습니다. 봤을 때는 확실히 수납은 많이 될 것 같은 느낌이고요. 안에 진짜 파우치 왕창 들어가고 수납력도 꽤 만족스럽고 진짜 튼튼하다 보니까 요거 안에다가 진짜 휘뚜루마뚜루 들고 다니기도 괜찮고 아무거나 넣어 다녀도 이 가방 자체 모양 쉐입이 망가지지 않아서 마음에 들더라고요. 엄청 고급스럽진 않아요. 자세히 보면 약간 저렴한 티가 살짝살짝 나거든요. 그냥 진짜 동네 마실 나갈 때 느낌인 것 같고 저렴하게 학생분들한테 그냥 휘뚜루마뚜루 템으로 추천을 하고 싶어요. 가디건 옷을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얘는 제가 발란이라는 쇼핑몰에서 구매를 한 걸로 기억을 하고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제가 꿈테 가르손 가디건은 몇 가지 있는데 항상 잘 입고 다니고 입을 때마다 사이즈나 스펙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가디건 자체나 옷 자체를 너무 핏하게 입는 것보다는 조금 루즈하게 입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라지 사이즈를 구매를 했고요. 가격도 나쁘지 않게 구매를 했어요. 위에가 라운드로 되어 있다 보니까 뭔가 러블리하게 연출을 하기도 괜찮고 원피스에 입어도 괜찮고 흰 티에 입어도 예쁘고 진짜 다양하게 코디 연출을 할 수 있어서 추천을 하고요. 저는 이거 항상 잘 입고 다녀가지고 그냥 무난무난하게 그냥 이거 입고 다녀가지고 하나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요거는 얼마 전에 제가 영상에서 입고 나왔는데 많은 몰랑이 분들이 옷 어디 거예요? 라고 질문이 많아가지고 소개를 하는데요. 이거는 제가 항상 잘 이용을 하는 쇼핑몰인데 달트라는 쇼핑몰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제가 입는 옷의 한 절반 정도는 달트라는 쇼핑몰에서 구매를 하거든요. 요 쇼핑몰에서 구매를 했고 자세한 내용은 제가 더보기란에다가 올려둘게요. 또 우리 몰랑이 분들 제가 여기까지 최근에 쇼핑한 제품들 소개를 해봤는데요. 우리 몰랑이분들 이제 봄 쇼핑할 때 고민 없이 선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무슨 하루?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 끝!